너무너무 재밌지만 아쉽게도 현재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작품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Who can help us into a better future? We think he's very close now. 거역할 수 없는 위대한 운명으로 태어난 폴의 이야기. 듄입니다. Spice is a psychoactive chemical. You seem to be sensitive. It wasn't an allergic reaction. I had a vision. 매일 꿈에서 폴은 아라키스의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는 폴의 운명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다는 예지몽이었습니다. 폴은 지도자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행성 아라키스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폴은 꿈에서 본 여인을 실제로 만나며 자신의 예지몽이 실제로 실현되지만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화는 폴이 프레멘드를 따라가며 This is only the beginning.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고 끝을 맺게 되죠. 듄은 파트 2 개봉을 24년 2월로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듄 파트 1을 보며 기다리는 것도 좋겠죠. 다음은 엄마를 부르는 첫 소절만 들어도 몸에 전율이 돋는 작품이죠. 극장 개봉 당시 많은 이들에게 소름을 선사했던 실제 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관객들이 스스로 연주할 수 있는 곡을 만들고자 I want to give the audience a song that they can perform. 레전드 비트를 만들어내면서 모두가 발을 굴리게 만들었던 전설의 록밴드 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저 평범한 노동자였던 아싸, 파록, 버서라. What about me? Not with those teeth, mate. I know what I'm doing. 로컬 밴드에 들어가게 되면서 프레디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고 One more, one more. One more. 멤버들과 함께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며 인기를 끌던 밴드 퀸. It's over three minutes and the radio stations won't program it, period. 음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s this the real life? 무려 6분 동안 이어지는 곡 around, around, around. 보헤미안 랩소디로 끝내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러나 그에게 솔로 데뷔라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오고 You just killed Queen. You need us, Freddie. More than you know. I don't need anyone. 퀸을 해체하게 되는데 여러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밴드 퀸을 일으켜 세우는 프레디 머큐리의 이야기, 성을 가리지 않는 그만의 미묘한 사랑 이야기부터 모두의 기억 속에 깊게 자리하게 될 마지막 라이브 메들리 무대,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 짜릿한 음악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그리고 소개해드릴 작품들은 진짜 재밌지만 한국에서는 볼 수 없어 VPN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노드 VPN을 사용하고 지역을 미국으로 변경 후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시면 되는데요. 한 번의 클릭으로 쉽게 연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60개 국가 6천 대 이상 서버로 우회에도 속도가 유지되는 전 세계 가장 빠른 VPN이라고 왜 지금 당장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응? 왜? 개인정보 보안 기능이 탑재된 IP 우회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인터넷 사생활 보호 필수템인 노드 VPN. 현재 신학기 특별 세일로 63% 할인 중인데요. 거기에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 추가 이벤트까지 열어준 노드 VPN에게 감사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전용 링크를 통해 접속 시 1개월을 추가로 받아 총 4개월의 추가 기간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다양한 작품을 국내에서 보지 못하고 해외에서만 시청해야 해서 정말 아쉬운데요. 나이를 불문하고 사용 방법이 정말 간단하니 우선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구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The hell are you supposed to be? I'm vengeance. 사람 패는 소리부터 묵직한 DC 영화 더 배트맨입니다. 어둠 속에서 범법자들을 응징하며 배트맨으로 살아온 브루스 웨인. 어느 날 연쇄살인의 사건을 맡게 되고 이에 대한 단서들을 풀어가게 되는데 그 모든 단서가 I think I'm his last dark. 자신을 향한 메시지였음을 알게 됨과 동시에 크나큰 분노에 휩싸이며 킬러 리들리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원작의 느낌을 가장 잘 구현했다 호평받는 더 배트맨 시리즈의 첫 번째 영화 더 배트맨은 현실의 우울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배트맨과 킬러 리들리 둘 다 고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살아온 환경, 즉 계급으로 인해 둘의 복수는 서로 완전히 다른 대상에 향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리들러에 맞서게 된 배트맨은 자신의 복수가 정녕 정의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영화는 이러한 범죄의 근원인 불평등한 사회를
현실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배트맨은 초반 살해당한 미첼 시장의 아들을 어릴 적 부모를 잃은 자신과 동일시하며 바라보는 모습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미첼 시장의 아들이 원작 속 배트맨의 동료인 로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배트맨은 원작 코믹스 작품들과 타 영화들의 오마주가 많은 편입니다. 이를 찾아내며 영화를 보는 것도 재밌겠죠. 디씨 팬이라면 더욱 집중해서 봐야 할 영화 Vengeance won't change the past. I have to become more and know someone's out there for them. 더 배트맨이었습니다. 다음은 슈퍼배드 시리즈에 이어 귀여운 미니언들이 세계 최고의 악당 슈퍼배드를 찾기 위해 케빈, 스튜어트, 바비 모험을 떠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때마침 열린 악당 박람회에 참석한 그들은 그곳에서 최초의 여성 악당 스칼렛의 부하를 뽑는 시험에서 Just take the stone and get that job. You know? Who has the ruby? 얼떨결에 시험에 통과하게 되고 스칼렛의 부하로 일하며 여러 미션들을 해내게 되는데 Which one shall I kill first? 점점 드러나는 스칼렛의 본 모습으로 인해 미니언들이 힘을 합쳐 맞서게 되죠. 중간중간 미니언들의 엉뚱하고 귀여운 모습들까지 모두의 마음을 휘어잡아 역대 개봉한 애니메이션 중 가장 높은 개봉일 성적을 달성한 작품 미니언즈. 그러한 인기에 힘입어 시즌1의 말미에 등장한 But now, at least I have my breath! Charles, give me that back. No, I don't think so. 그루형 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룬 미니언즈 2탄까지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해외 나가는 분들이라면 꼭 보고 온다는 작품으로 손꼽히는 작품이죠. You know what you got to do. (말) 그대로 신비한 동물들이 많이 등장했던 해리포터 시리즈의 프리퀄 작품 신비한 동물 사전입니다.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신비한 동물들을 찾기 위해 뉴욕의 뉴트 스캐맨더가 오게 되는데 Pause off what doesn't belong to you. Awfully sorry about that. 마법사가 아닌 노마지인 제이콥과 가방이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 신비한 동물들이 대거 탈출을 하게 되며 동물들을 찾기 위해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뉴욕을 누비게 되고 한편 검은 존재라는 어둠의 힘이 뉴욕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하고 신비한 동물들로 인해 뉴트가 이를 뒤집어 쓰게 되며 직접 검은 존재에 맞서 싸우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리포터 시리즈의 최고 흥행작이자 환상 속의 생물을 황홀하게 표현하는 작품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는 1편을 시작으로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데월드의 범죄,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까지 총 3편까지 제작되어 있죠. 비록 2편과 3편이 저조한 평가를 받았지만 1편만큼은 많은 관람객 들을 이끌었던 신비한 동물 사전. 아쉽게도 이 세 편 모두 현재는 해외 넷플릭스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롭게 걸어가던 가족들. 그 순간 장난감 소리가 울리고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아버지가 곧바로 달려가 보지만 결국 보는 내내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던 작품 콰이어트 플레이스입니다. 어느 날부터 소리를 내는 순간 괴생명체에게 공격받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 그들에게는 세 가지의 생존 법칙이 있었는데요. 어떤 소리도 내지 말 것, 아무 말도 하지 말 것, 붉은 등이 켜지면 무조건 도망갈 것. 그중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리건은 막내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죄책감에 휩싸여 아버지 리와 갈등을 겪고 있었죠. 어느 날 집에 혼자 남은 아내 에블린에게 위험이 닥치고 붉은 등이 켜진 집을 본 가족들이 다시 모이며 괴물들과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다룬 러닝타임 내내 오감 모두 집중하여 엄청난 긴장감을 주었던 콰이어트 플레이스 1. 1편의 흥행에 힘입어 제작된 콰이어트 플레이스 2편에서는 은신처를 떠난 세 가족이 다른 생존자들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1편까지만 시청 가능하며 2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죠.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은 한국에서는 시청이 불가능하시며 아까 소개해드린 NordVPN을 통해 시청하시길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편집만 끝내고 NordVPN으로 Quiet Place 2 다시 보러 갑니다.